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울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크나큰 신임을 해주셨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큰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큰 기대에 정말로 분골세신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대전은 서구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에 제가 주도해서 통과시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기초한 혁신도시 지정 그리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어쨌든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져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부권 최고의 중핵도시 대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충청의 역사를 좌절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으로 써내려가라는 그런 우리 대전 시민들의 어떤 열망이 저희들 민주당에게 쏠림, 표 쏠림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이 많이 부여됐지만 반대로 큰 책무를 안겨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대전을 우리나라 최고의 중핵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우리 민주당과 시민당의 합산 의석수로 놓고 볼 때 상임위원장은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충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그것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법조인 출신의 저 박범계가 이제는 혁신성장에 한번 크게 기여를 해볼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